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보라입니다. 조이스 토너먼트. 오늘은 인도네시아 남자 셀럽들이에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고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나라의 유명한 셀럽들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8강!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아프간 대 알가잘리. 아프간은 저희가 예전에 봤었죠. 헤븐! 그리고 이제 알가잘리는 DJ라고 하네요. 오, DJ 셀럽. 멋있게 생겼다. 그러게, 잘생겼다. 되게 어려 보인다. 근데 제가 아프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많이 들어요. 사바르? 진짜 노래 좋아요. 노래 잘해. 야, 그 알가잘리는 멋있다. 뭔가 느낌이 틴탑의 릭? 뭐 그런 식 닮았어요. 나도 저 헤어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뭐요? 야, 알가잘리 헤어스타일. 둘의 헤어스타일 비슷하잖아. 아니야, 달라. 선택해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못 봤구나. 자,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아프간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귀엽게 생겼어요. 8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이코 와이스 대 스테판 윌리엄. 오. 이코 와이스는 배우라고 하네요. 무술 할 것 같아. 액션 배우.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테판 윌리엄은 배우 및 가수라고 하네요. 약간 뭔가 아이돌 가수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영해. 뭔가 스테판 윌리엄 분 그 미드 막 이런 데 본 것 같은 느낌. 되게 장난스러운. 그 이코 와이스 되게 멋진 액션을 할 것 같은데 예전에 내가 인도네시아 영화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그 한국어 제목으로 황금봉의 전사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재밌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인도네시아 액션 영화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8강전 두 번째 대결은 스테판 윌리엄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강전 세 번째 대결입니다. 아흐디아 두마 모조 대 라피 아흐마드. 아흐디아 두타 모조는 인도네시아의 밴드 보컬이라고 하고요. 어떤 밴드인지 궁금해지는데 그리고 라피 아흐마드는 진행자, 배우 겸 가수. 맞는 엔터테이너? 근데 뭔가 진행하시게 생기지 않지? 그쵸? 약간 말끔한 입인지 말 잘하실 것 같아. 이건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분 다 약간 제 스타일과 거리가 멀어서. 나는 결정했어. 좋아, 갑시다. 하나, 둘, 셋. 8강전 세 번째 대결은 라피 아흐마드를 선택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근데 인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제 인상형 스타일이 아닐 뿐 오해하지 마세요.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맞아요. 편안한 느낌은 있어요. 8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조 탑슬림 대 사무엘 이걸 어떻게 읽지? 즈위글린? 즈위글린? 이거 이름을 잘못 바라보면 정말 실례인데 사무엘이라고만 하죠. 아니 그 스펠링 제대로 가져온 거 맞아? 그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걸 그대로 했거든요. 아마 근데 맞겠지? 그쵸? 자, 아무쪼록 조 타슬림은 배우라고 하고요. 사무엘 분도 배우라고 합니다. 타슬림은 터프해 보이는 이미지. 사무엘은 부드러워 보이고. 사무엘도 굉장히 터프한 것 같은데? 배우 이창훈 조금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사무엘은 옛날 우리나라 정치인 홍정욱 전 의원을 닮은 것 같아. 아니 처음에 이 두 배우를 봤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의 셀럽들하고 대입을 하니까 이거 결정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는 딱 인도네시아 남자 셀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8강전 네 번째 대결은 사무엘 리글린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강! 4강전입니다.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사무엘 리글린 대 라피 아흐마드. 아, 옆에서 자꾸 정치인 얘기해가지고 정치인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진만으로 판단하자고. 이분들은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야. 야, 인도네시아에도 미남이 많구만. 나는 골랐어요. 나도. 가자. 하나, 둘, 셋.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사무엘 리글린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아프간 대 스테판 윌리엄. 아프간을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어서. 나는 남자를 선택할 때 웃는 얼굴을 좋아해.
그렇구나. 왜냐면 남자들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쉽기 때문에 부드러운 인상이 중요하고. 아쿠가 굉장히 똘똘하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 쥐 애니메이션이 있거든. 근데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 귀여워요. 갑시다.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내가 약간 사심이 물론 설 거야. 자, 4강전 두 번째 대결은 아프간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여러분 나라의 8명 또는 16명의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나라의 과자들이나 전통적인 물건들, 또는 여러분 나라의 제품들이나 재밌는 TV 광고들 여러분께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희의 영상에 여러분들의 제안을 반영할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고 훈타민TV@gmail.com으로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은 아프간 대 사무엘즈 위글린. 나는 항상 결승전 가까이서 보는 특징이 있지. 아 근데 두 분이 약간 다르게 생겨가지고. 나는 결정했어. 오빠는, 네가 이제 고민을 해. 오빠는 누구 선택할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프간을 몰랐어도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아프간이 그 예전에 세 명 등장했던 해븐. 뮤직비디오? 해븐. 해븐. 아. 노래 좋아요. 어, 나도 그 해븐 노래 좋았던 거 기억해. 아니 인도네시아 노래? 이분 노래가 진짜 좋다니까? 진짜 좋다니까? 인도네시아 노래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 가끔 이런 날씨에도 지금 비 오고 있거든요. 노래 좋은 거. 난 그 수라치센터 운둑 스타일러 라이브 듣고 있잖아. 그쵸. 좋아 이거는 내 이상형이잖아요?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그래 오빠가 그치 그렇게 고를 줄 알았어. 아 저는 제가 요즘 똑똑하게 생긴 남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눈빛 섹시한 거 이제 없어. 나 약간 똘똘해 보이는 남자가 좋았어요. 오. 이거가 거의 막무가내 아니에요? 내 막무가내? 자, 8명의 인도네시아 남성 셀럽들에 대한 저희들의 초이스 토너 최종 선택은 아프간입니다. 아 근데 진짜 가까이서 봐요. 귀엽게 생겼다니까? 알았어. 이거는 제가 노래를 좀 들어서 상상력이 흐려진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똘똘이라니까.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가 또 오늘 저희가 인도네시아 남성 셀럽들을 봤었는데요. 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소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채널의 인도네시아 구독자분들과 만나고 싶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제안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소재들과 또 친숙해 줄 수 있도록 또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유쾌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구독. 또 만나요. 스마트하게 생겼어, 스마트.